우리 시간에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자리로 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러브 뉴저지가 일일 봉회를 할 때마다 우리의 각 교회에 찾아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한 분도 빠짐없이 목사님 옆으로 장로님 옆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러브 뉴저지 목사님들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필그림 선교계 성도님들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필그림 선교계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들어가 영적 위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다 지역에 하나님의 타민족에게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여 기도 충만, 능력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말씀마다 그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아버지여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사님 네 분에게 가정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좋아하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 또 당회 위에 우리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필그림 선교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또 기관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